건물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제 구축 건물인데요. 수익이 좀 참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저기 바로 앞쪽이 앞산입니다. 앞산이고 현재 이 거리는 앞산 카페 거리죠. 카페 거리에서 차량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방향 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현충로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내가 직접 살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동네가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니 거주하기 참 좋아요. 직접 거주하실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는 집은 한 개 있는데 월 수익이 좀 괜찮게 나오는 매매 금액도 그렇게 부담이지 않으면서 월 수익이 좀 잘 나오는 매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이 매물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를 해봅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위치는요, 이 앞산 카페 거리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예전에 마당 있는 집이라고 하죠. 건물들이라든지 주택들이 참 커요. 이렇게 마당 있는 집들을 다 부셔서 원룸을 짓거나 다세대를 지은 그런 동네이고요. 오늘 건물은 대지가 여기도 넓습니다. 100평이에요. 100평이고 가구 구성도 깔끔하고 월세도 잘 나와요. 가구 구성은 이제 투룸이 대부분 주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투룸 같은 경우도 칸살이 너무 좋습니다. 칸살이 좋은 거에 비해서 여기 임대료가 아주 적절하게 잘 놓여져 있는 건물인데요.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의 이 건물입니다. 건물은 여기 동쪽 도로를 접하고 있지만 남쪽과 북쪽 거리가 길어서 일조권 사선 제한 받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크게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여기 세입자 방 칸살 구조가 잘 좋고 그리고 주인 세대는 그냥 고만고만 살만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수리는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 손보고 손봐서 거주하실 분들 적극 추천 드릴 만한 매물이고요. 아니면 이대로 수익을 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매물입니다. 일단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 서쪽에 8m 도로 접하고 있고요. 도로 쪽에도 2대 정도는 이 건물에 주차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2대, 이거는 서비스 주차 공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건물의 메인 주차 공간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그리고 좌측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차는 총 13대 주차 가능하고 건물 가구 수 13가구입니다. 1대1 주차 가능한 건물이라고, 그리고 주차 공간은 아주 넉넉하다 보여.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먼저 캐치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 건물이 구축 건물이지만 천장 주차장 관리는 참 잘 돼 있죠. 천장을 깨끗하게 한번 칠을 했습니다. 천장을 이렇게 칠을 해 두니까 주차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청결 상태가 더욱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 뭐 칠하시면서 여기 CCTV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차 번호판인데 13가구에서 2가구, 3가구 정도 현재 빼고 10가구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그래서 차량은 세입자분들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가구는 2층에 이렇게 5가구입니다. 죄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룸이지만 방칸살은 전부 타집보다는 훨씬 더 크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칸살은 잘 빠져 있고 이 중에서도 조금 크고 구조가 조금 다른 집들 있는 구성이고요. 나머지 구성은 똑같고 주인세대 비어 있으니까 제가 주인세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주인세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은 뭐 외관에서 보신 것처럼 구축 건물입니다. 구축 건물이고 주인 세대 내부는 이제 천장을 이렇게 기와식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마감을 해 두셨고요. 거실 공간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 집은 정말 방이 방 사이즈가 정말 큰 구조이고요. 거실은 기본적으로 구색은 잘 갖춰져 있고 구조는 잘 빠져져 있고요. 아무래도 구축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또 참 마음에 들죠. 요즘 신축 건물들은 이런 베란다 공간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여기 베란다 공간이 있어서 뭐 빨래 넣으시거나 아니면 화분 같은 거 키우시기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로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제가 문을 열어볼게요. 자, 바로 이 앞산, 저기 앞산 전망대 보이십니까? 자, 여기 앞산 전망대, 여기 밤에 되면 야경도 참 예쁘죠? 앞산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정남향 구조를 하고 있고요. 앞산 전기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뭐 냉장고 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식탁을 놓을 수 있도록 주방 구조도 딱 짜여져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세탁실 구조로 이렇게 베란다가 별도로 빠져 있는 구조입니다. 구축이지만 리모델링을 좀 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아마 여기 이 건물 보셔도 뭐 가격적으로나 뭐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방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 바닥에서 전장 전끝까지 사이즈가 잘 나와 있고, 여기도 공용 화장실도 욕조를 하나 가져다 두셨고요. 안방에는 이쪽에 남쪽 구조 남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방 내욕실도 이렇게 빠져있는 구조이고요. 일단 이렇게 주인세대까지 보여드렸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인 방수는 다 잘 돼 있고 현재까지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건물이고요. 우레탄 방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우레탄 방수까지 해두면 훨씬 더 옥상은 깔끔하게 보이는 장점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주인세대 거실 천장이고요. 주인세대에서 보이는 방향이 바로 이쪽 남쪽입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보니까 앞산 순환도로도 다 보이네요. 그리고 주변에는 죄다 이런 다가구 뭐 다세대 빌라 등이 많이 있고, 아니면은 마당 넓은 주택들이 이쪽에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건물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룸 11, 3룸 1, 주인세대 총 13가구입니다. 대지는 334제곱미터, 건물은 592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100.9평, 건물 179평입니다. 07년 8월 10일날 중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5천, 대출은 3억 5천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주인세대 제가 월세로 측정을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3억 1,300만원, 현재 인수가 5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현재 수익은 582만원, 은행이자 6% 적용을 했고요. 407만원이 건물 나오는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비, 수도세라든지 공동전기, 공동전기는 만원 채 안 나올 것 같고요.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한 10에서 12만원 정도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 제외하고도 한 39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남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앞산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현충로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저기 아파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기가 대명 영대병 힐스테이트입니다. 저 주변으로 해서도 엄청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뒤에는 영남대학교 병원도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주변은 여기는 정말 실거주자분들 괜찮아요. 왜냐면 동네가 여기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거주하시기 참 좋아요. 조용하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내려가시면 지하철 1호선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 아니면 나는 집은 있고 월세 좀 괜찮게 나오는 매물 하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매물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